여기 있죠.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제가 사실은 이 그림 같은 게 영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이 발해만이 이렇게 중국 대륙 있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야겠네, 발해만이. 자, 그런데 여기 요동반도가 이렇게 있죠. 광수대왕은 전부 정복을 하는데 이 38선이 대동강 이쪽에 있는데 평양이 이쯤 있지만은 북쪽, 서북쪽 또 송화강 쪽이 정북쪽입니다. 이게 이제 몽골 쪽으로 올라가는 그 고원이 고원지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는 흑룡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일대 말갈등 살았지만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블라지보스톡 이런 데예요. 이게 이제 두만강 입구가 있죠, 여기가. 여기 건너편이 훈춘입니다. 지금도 훈춘 입구에 있어요, 두만강 입구에.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는 한강까지. 이를테면 강화도 앞에가 교동도가 있는데 그걸 관미성이라 옛날에 그랬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게 추정하는데 관미성에 들어와가지고 한강의 교두부를 만들어서 한강 이북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밑에 고원까지 이쪽으로는 이 거란족이 있는 쪽까지 여기는 요동반도에서 요하라고 여기 지금 요하 이 기차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대륙을 하면은 이걸 건너가서 북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하일 때 이 건너편까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기본 이 국경이 이 요하와 이쪽과를 구분했어요. 또 이쪽으로는 흑룡강 이 됐는데 흑룡왕 입구 이 일대까지 이게 부채살 모양 이때 이쪽은 옥저 이쪽은 부여 있고 남쪽에는 이게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었죠. 이게 5세기 시대에 광개토 대왕이 활약할 시대에 광개토 대왕이 넓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주의 한 3분의 2 또 남쪽에 한강까지 갔으니까 거의 3분의 2는 좀 못되겠죠. 하여튼 그건 봐. 나중에 광개토대왕 뒤에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중원고구룹이라고 충주에 있어요. 그리고 온달산성이라고 또 단양에 있죠. 거기까지. 그렇게 따지면은 3분의 2도 남쪽에 한반도를 더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대제국입니다. 원래 땅덩어리가 커야 그 국력도 물론 사막지대 농업 생산이 없는 지대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는 그 당시에 만주 일대는 농업 생산지보다 한반도가 더 농업 생산지였어요. 왜냐하면 농업 기술이 이쪽에서 발달돼 있었고 기후도 이쪽이 따뜻했고 저쪽엔 추울 때 영하 40도 뭐 5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요동반도 일대에는 중국에서 고구려를 치러 올 적에 어디를 건너오냐? 장안이라고 하면은 자 지금 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서안. 여기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제가 작년에도 가봤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당나라의 수도였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와가지고 산동반도 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는 바다로 와서 평양을 공격하고 또 한쪽에는 육지로 와가지고 이렇게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공격을 합니다. 기본 통로가 둘인데 여기가 안시성이 이쪽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전부 늪지대예요. 막 발이 빠져요. 말, 뭐 수레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빠지니까 오다가 다 지쳐요. 그래서 당태종이 수나라도 여러 번 침략했지만 당나라도 기본적으로 작은 전쟁이 더 많았지만은 큰 전쟁은 두 차례 있었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그때의 당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남북조 시대였어요. 이게 북쪽이 전진이 있고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교를 거기서 받아들였죠. 고구려, 백제 다. 신라는 불교는 고구려에서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전부 영역을 이렇게 넓히는데 물론 그때는 포로가
기본 자산입니다. 왜냐, 포로를 데려다가 종을 삼기도 하고 일꾼으로 만들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회도, 우리 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가져오는 것이 소나 말보다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이익된다. 그 말이야. 말하는 소, 말이 되니까. 소나 말은 시키면 시킨 대로 일만 하지만 이건 의사표시라 말을 하니까 이 재산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 종이라는 게 중요한 재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포로를 막 수만 명씩, 뭐 한꺼번에 만 명씩 이렇게도 잡아오고 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국력이 그야말로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급속도로 신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광개토 대왕의 국력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가 적혀 있느냐 하면 삼국사에 적혀 있지만은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광개토 대왕 비라는 게 있다. 그러세요.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것도 6m가 넘는 거대한 비입니다. 그 뭐 우리가 지금도 사진 같은 걸 보아도 많이 그건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내니까 그때 또 중국에서 남조 북조로 갈려가지고 서로가 또 이 싸움박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기회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맞이했을 때 놓쳐버리면은 이제 영영 회복할 수 없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런 제국을 건설하게 걸맞게 대개 중국이 강력하고 지금도 인구도 많고 힘도 있고 하니까 힘 있는 사람 옆에 살려면은 뭐 맹목적으로 싸우고만 살 수 없어요. 때로는 굽신거려야 돼요. 아 누울 자리 봐서 발도 뻗고 그래야지 맹탕대고 싸우기만 한다고 감정 가지고만 대결하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갈 때 그래야 돼요. 너무 비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